자, 이번에는 그 커팅 재질하고 그펄 부분 한번 볼게요. 우선, 자, 안으로 렌더 뷰 켜서 가까이 좀 두고 볼게요. 디폴트 스페큘라 상태고요. 자, 디폴트 상태에서 스페큘러 칼라를 주면 뭐 일단 뭐 옐로우로 이 하이라이트 되는 스페큘러 직접 영향을 받는 부위에 톤이 들어가지죠. 이렇게 이거는 이 오브젝트 표면 자체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반응하는 경우고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중에 그 코팅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자동차나 아니면 우리 일반 그 제품을 표면을 매끈하게 해서 그 코팅 처리를 하잖아요. 뭐 도금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이제 그한번더그 물체의 그 리플렉션 반사되는 반짝거림을 표현을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이 코트예요. 코트. 코트 웨이트 일로 올리시고. 자, 코트 웨이트를 일로만 올려도 어때요? IOR의 방향성하고 상관없이 특이점 없이 그 주변에 생기는 리플렉션이 굉장히 세졌죠. 100g 같이 비교를 좀 해볼게요. 100g은 지금 스페큘러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스페큘러 웨이트만 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오른쪽 녀석은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데, 코팅이라는 건 어때요? 표면 자체를 완전 매끈매끈하게 하는 거죠. 리플렉션이 훨씬 더잘 일어나게끔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커트고, 자, 커팅된 거에 컬러를 집어넣어볼게요. 그죠? 다르죠? 스페큘러란 거는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속성에 반한 부분이고, 커팅을 했다는 건 어때요? 이그 오브젝트 올 진감은 상관없이 이 표면 처리를 지금 해놔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칼라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전반부에 다 처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플렉션 반사도 훨씬 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코트 속성을 함께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 그 펄. 그 반짝반짝이들 들어가 있는 거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그거는 역시 노멀 부분. 이 표면에 있는 그 극세한 것들이, 오돌토돌한 것들이 스페큘러를 통해서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글자글하게 반사가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표면에 미세한 오돌토돌한 것 때문에 어때요? 스페큘러 반사가 일어나는 게 어디는 어둡게, 어디는 반짝거리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노말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아놀드 그 프레이크라는 그 텍스처가 있어요. 그런 그펄 재질 같은 노이즈를 그 만들어주는 녀석이고요. 얘를 노말에 바로 연결을 해줘 볼게요. 이런 그 굵직한 노이즈 패턴이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프레이크의 사이즈를 지금 이 노이즈 패턴이 너무 굵으니 줄여볼게요. 좀 여유 정도 했더니 이렇게 빗방향으로 튀어나간 녀석들은 그죠? 이 단면이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고, 반대 방향 녀석들은 빛을 덜 받게 되고 하면서 어때요? 이런 반짝반짝하는 효과들이 생기죠, 그죠?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이 정도.
하여튼 훨씬 미세하게 자글자글한 반짝반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뭐 농도를 좀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덴서티 항목 있죠? 덴서티를 풀로 올려볼게요. 그럼 이 반짝반짝한 패턴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되죠. 그 스팟 자체 덴서티가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그 밀도하고 패턴에 맞게끔 이 프레이크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노이즈로 하면 이런 게 표현이 잘안 되죠. 이렇게 그 스팟리스한 그 점으로 포인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노이즈 패턴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노이즈 패턴이니까. 이 프레이크를 이용을 하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그펄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컬러 톤이 맵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 자, 뭐 커팅된 부분에 그 컬러를 화이트니, 지금 기본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스케일로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에 그냥 랜덤하게 처리를 해볼게요. 자줏빛 패턴을 섞어볼게요. 보통 이런 게뭐또 화장품이나 뭐 이런 류에 많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줬더니 프레이크는 기본으로 그 세츄레이션이 없어요. 프레이크 자체는. 근데 지금 여기 코팅에 색톤을 줬더니 어때요? 그 프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톤의 그 컬러가 구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때요? 매끈한 코팅되어 있는 안쪽에 본 오리지널 그 머티리얼이 갖고 있는 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펄이 있는 메쉬에 이렇게 매끈한 걸 지금 코팅해서 처리를 해놓은 느낌이 돼 있고, 아니면 이제 코팅된 부분에까지 지금 저런 게 표현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일단 요 램프를 지금 스펙클라, 이 색상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 스펙큘러 컬러에도 같은 컬러 맵을 적용해 줘 볼게요. 컬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죠, 지금. 그래서 그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컬러가 그 스펙큘러를 발산을 하고 코팅된 부분에서도 동일한 컬러가 나오게끔. 그다음에 이 표면까지 같이 처리를 해 보고 싶으면 코트에 보시면 노멀이 있어요. 코팅을 했지만 그 표면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처리를 하는 부위고, 여기에 이 브레이크를 연결을 해 볼게요. 얘는 지금 컬러가 아니라 지금 수치 속성이니까 이 브레이크에 아웃 컬러를, 자, 코트 노멀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브레이크 아웃 컬러가 코트 노멀에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그죠? 아까 그 매끈한 느낌보다는 어때요? 코팅되어 있는 표면 자체도 이 노멀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펄 가루를 표면에 좀 약간 뿌려놓은, 그죠? 표면 이제 거친 상태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분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커트 속성은 막이 하나, 본 메쉬에 막이 하나 더 세워져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트가 갖고 있는 컬러가 투명한데 기본의 그 기본 베이스 컬러와 스페큘라 컬러에 덧싸고 있는 그 표면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말 주지 않았을 때는 내부에 이런 질감이 있고 그 매끈한 것이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아까는. 지금 어때요? 코트에까지 노말 처리해버렸더니 코팅되는 표면까지 어때요? 이렇게 거칠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펄 느낌 들어가는 것들은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또 질문 한번 받을게요.